재밌게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화.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화. 여기는 국민 TV. 국민TV 시사토크 마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뭐 지난주에 제가 잠시 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 별별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아, 진실만 얘기했어요. 네. 네. 뭐 두십살님 얘기를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최욱이지. 네. 네. 우리 정영진 씨가 결코 마초가 아니다. 정영진 씨처럼 많은 여자를 사랑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사실 아닙니까? 아, 사실이죠, 그건. 그 많은 페미니스트 분들이 정영진 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어, 뭐 여혐의 대표 주제로. 어허.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예. 모든 여성을 자기 예. 아내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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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페미니즘 강의를 좀 하고 오느라고.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파파이스. 아이고. 뭐야? 파파이스? 야, 뭐 섭외 들어왔냐? 그거 없어졌지 않나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 그나마 어, 그나마 다행이다. 예언했지 않습니까? 아빠의 시대는 끝났다. 어, 끝났어요. 아,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이름을 파파이스로 바꾸죠. 아, 그렇군요. 네. 불금쇼도 끝날 겁니다. 아이, 아,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말씀 함부로 하시네. 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분을 모셨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 가장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너무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지금까지 이 일을 한 분이 저는 이렇게 없는 줄 몰랐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박정희에 대한 네. 그런 향수. 굉장히 많죠, 우리 최욱 씨는. 그것을 뿌리 뽑는데 네. 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오늘 그 허구의 모습을 네. 낱낱이 여러분 앞에 선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백년 전쟁이라는 거 보셨을 텐데 네. 그 영상의 어찌 보면 이제 원본이 되는 책이죠. 예. 프레이저 보고서, 그 보고서를 완역한 분이 계십니다. 네. 네. 김병년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는 끝이야. 아, 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예. 직접 한자 한자 다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반갑습니다. 두께 보세요. 두께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안에 글자가 예. 요즘 나오는 책들처럼 크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700페이지 거의 가까이 되는데 아, 진짜 이 방대한 보고서, 무슨 보고서가 이렇게 커, 근데. 와, 진짜. 네, 이 어마어마합니다. 보고서를 직접 다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병렬입니다. 직업은 소설가고요. 최근에 광주항쟁과 팔레스타인 독립투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썼고요. 그리고 수도권 내리 4선 네. 하신 안민석 의원께서 발의한 예.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법 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번역하게 됐습니다. 예. 아.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 정말 프레이저 보고서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큰 위력이 있는 예.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게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 소위원회가 지었는데 미국 하원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네. 그런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박정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 예. 아닙니까? 박정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한국 한미 관계의 실상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군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해서. 네. 이 프레이저 보고서가 무엇인지 그렇죠. 요거를 일단 좀 설명을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작성을 하게 됐고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하는 이 공식 조사 보고서를 한 이유는 박정희가 뭐 한국에서 독재를 한 것도 있지만 미국 전역을 분당질을 칩니다. 사실 박정희가요? 예, 박정희가요. 아,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네. 분당질을 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뭐 백악관 보좌관을 현금 매수하고요. 국회의원들도 매수하고 그리고 협박하고요. 미국인들 협박하고 언론기관들도 협박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 했던 것의 네. 원형이 사실 닉슨 탄핵 반대 통일교도 집회입니다. 아, 통일교도를 이용해가지고 예, 중앙정보부가 그 통일교도들과 등등의 한국인들 및 재미 한국인들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닉슨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기도회, 그 다음에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 활동을 합니다. 편지 쓰기부터. 이제 그거 그리고 뭐 성조기 흔들고요. 아, 성조기 집회였군요. 거기.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박정희가 왜 미국을 이렇게 분당질을 치는가? 네. 도대체 한미 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가? 해서 미국 하원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그래서 19세기부터 1978년도까지의 한미 관계 전체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 1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요. 청문회도 10여 차례가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게 공식 보고서입니다. 정부에.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추론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가 크로스 체크된 확실하게 확인되어진 내용만 가지고 공식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그래서 매우 공신력 있는 보고서라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저 일각에서는 예. 그 박정희가 예. 굉장히 그 종속적인 인물이 아니라 주체적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박정희에게 좀 뭔가 깎아내리기 위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아 그게 최혁 씨 생각입니까? 아니 아니 이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 아 좀 악의적으로 네, 악의적으로 이런 만들었다 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한미 관계는 동맹관계입니다. 주요한 동맹관계인데 주요한 동맹관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굳이 깎아내리면서 정부가 미국 정부가 그런 일을 할 것은 없었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실 한국 정부랑 잘 지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일본을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일본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태평양 전체에 대한 태평양 전체를 미국의 앞마당으로 쓰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일본 그렇기 위해서는 일본이 안정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교두보인 남한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굳이 그것 이러한 과정 관계에서 한국 정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뭐 정권을 교체하거나 뭐 이런 네네. 어려운 일들을 굳이 해가면서까지 불안정하게 만들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예, 오히려 미국 정부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네. 예,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은 박정희의 그 노력이 아니고요. 미국 정부의 전략적 방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까지 한국 국방비 국방비의 거의 90% 이상을 미국 정부가 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 예산의 50% 이상을 네. 미국의 원조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미국이 다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나 케네디 입장에서 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소위 말하면 승만이파가 네. 예.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부하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국민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살리기 바로 직전에 공식 보고서 미국 내의 팔리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팔리 휴 팔리라는 사람이 내는데요. 한국은 뿌리부터 썩은 나라라는 거죠. 네. 예. 한국 정부, 교회, 언론
학교 모두가 부정부패 사기 집단으로 사기로 얼룩져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이를 병등국가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한국 정부가 국방비의 반이라도 책임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당시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방비도 좀 알아서 좀 하게 하고 또 이념전쟁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예, 우위에 서고 뭐 이런 게 이제 예, 미국의 원래 목표였다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살만 해야 뭐 공산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국방비의 절반.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방비는 한국이 좀 책임져라. 그다음 또 하나는 미국이 이렇게 가물이 가난한 나라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키우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싶다. 예. 예. 그러니까 비공산권적 선진화 정책의 모델 케이스로 한국을 선택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책을 당연히 저는 훨씬 더 일찍 나왔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70년대 후반이잖아요. 78년에 나온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왜 2014년에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이 책이. 그 안에는 왜 못 나 이거 비밀 문서로 한참 있었습니까? 묶였었어요? 79년에 박정희가 이제 네. 피살되고 나서 네. 전두환 집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책을 번역해서 내는 것 자체가 거의 가능하지 않았던 불가능했던 시절이었고요. 아, 80년대는 예, 예 그다음에 뭐 90년대에는 이미 한물 간 인간 이었잖아요. 사실 네. 박정희라고 하는 신화 그 저작된 신화가 다시 그 중요한 이슈가 된 건 90년대 후반 이후인 것 같아요. 박근혜 예, 예 박근혜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였고 그리고 박정희를 팔아서 소위 말해 앵벌이 해가지고 박근혜가 결국 대통령까지 가잖아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아. 2014년에 발간이 됐는데 네. 그 박근혜 정부한테 뭐 이렇게 해코지 같은 거 없었습니까? 그러게요. 아, 원래 이게 저는 사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심지어 네. 프레이저 보고서 제목 밑에 부제가 악당들의 시대입니다. 예, 악당들이죠. 뭐.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네. 비열한 박근혜 정부에서 괜찮습니까? 예. 뭐 다른 짓 하느라고 관심이 없었나 보죠. 아 그래요? 아, 뭐 따로 뭐 그런 외압은 없었군요. 예, 뭐 그런. 뭐 외압을 느낄 만큼 책이 안 팔려가지고 많이 팔렸다면 몰랐으면 네.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요거 얘기를 좀 드린 이유는 예. 이것은 이제 팩트다 예. 신뢰할 만한 것이다 아, 라는 문서니까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예, 좀 했었고 예.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궁금한 예.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예. 네. 박정희 예. 어떤 사람입니까?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비열한 자. 아, 비열한 자. 예. 그게 이 책을 번역하신 우리 저자님의. 예, 그러니까 제가 악당들의 시대라고. 나라를 걱정하는 흔적은 거의 안 보입니까? 뭐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 누구나 나라를 걱정하겠죠. 박근혜도 나라를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아, 걱정했습니까?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라가 박근혜를 걱정했는데. 아,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아, 네네네. 이 보고서에 여자 관계도 있습니까? 여자 관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아, 안 들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예. 아쉬워해? 물론 이제 거기에 비슷한 그 혹시 그 정인숙 사건, 네 알죠. 예. 그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그 냄새만 좀 풍기는. 자, 좋습니다. 예. 정일권입니까, 박정희입니까? 눈물의 씨앗 누구 겁니까? 정일권으로 나중에 유전자 그 저기 DNA 검사 통해서 아마 정일권으로 밝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물론 그분도 관계를 하셨다고. 아 관계했습니까? 하셨다고 그럽니다. 아 우리 박정희가 각께서. 예. 뭐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아 미국 의회에서 파악한 건 아니고요. 예.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여자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그때는 뭐 DNA 분석이 안 됐었으니까. 네. 아 미국에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배꼽 아래에 대한 걸 그 썼겠어요. 아이고 참. 일단은 박정희 신화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 경제 발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게 이제 많이 기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 일단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운 건 미국 정부고요. 미국 네. 정부다. 예, 수출 주도형 경제와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었고요. 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단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경제 지원을. 예. 그래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네. 밑에 있는 부품업체 하나를 키우고자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열사로. 네. 와 마찬가지로 당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었던 미국이 아주 작은 경제적으로 약 작은 남한을 키우는 것은 정말 정부 입장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 보고서 상에서도 이러한 결정들은 이미 박정희 이 군사국 때 딱 이전에 결정되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아, 예. 그 예. 필립 하비브 주한 미국 대사 예. 예, 그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강원용 목사하고 이 하비브 목사가 70년대 초반인가 60년대 후반인가 그 무렵에 이제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예. 하비브 대사가 강원용 목사에게 우리 미국도 박정희가 빨갱인 거 잘한다. 아, 예. 하지만 지금 박정희가 우리한테 미국한테 협조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봐주고 있다. 예. 지금 베트남 전쟁에서 만약에 미군만 가가지고 동양인들과 싸우면은 거기서는 사실 우리 편에 가까운 미국에 가까운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에게 적대시할 것이다.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이 와서 쏴대는데 이거는 결국 동양인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민족적 동질감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 친미 쪽도 나중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박정희가 얼마나 고마운가? 같은 동양 사람끼리 군대를 보내줘서 싸워주니 이러니 사실은 베트남이 뭉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큰 공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박정희 우리 미국은 박정희를 일정 부분 신뢰하는 면이 있다. 지금 우리 편이니 봐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뭐 그 강원용 목사님과 하비브 아마 당시 주한 대사였을 거고요. 예, 예. 그 이후에 아마 한국 과장, 예. 그 다음에 국무장관도 아마 했을 텐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19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입장이야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예. 박정희를 빨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아, 그거는 이 네. 보고서에도 이제 명확히 나오는데요. 예. 원래 이제 박정희는 그 해방 전에는 관동군 장교였잖아요. 예, 예. 관동군 장교였다가 그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경 수비대 경비대 네. 그러니까 육사 2기로 졸업을 하고 육사 2기로 소위 임관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소위, 예, 소위 말하는 남노당의 군사 조직의 상당한 지위에 오른 자입니다. 네. 예. 그의 형이 이제 그 좌익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는 권력을 쫓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에 들어오자 아마 귀국했을 때 야 이거 그쪽에 서야지 자기가 살아남겠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워낙 이제 그 당시에는 진급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1948년경에 소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무렵에 여순반란 사건이 터집니다. 예. 여순반란 사건이 터졌을 때 박정희가 그에 관련된 자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자마자 체포가 된 후에 곧바로 뭘 하냐면 동료들 300여 명을 밀고 합니다. 자기가 안 죽으려고. 에이. 그래서 근데 그 300여 명이 친구고 후배고 선배고 고향 사람들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들을 다 밀고 하고요. 그리고 이름이 기억 안 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해당 부대에 가서 바로 저놈이에요라고까지 찍어줍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사람. 아는 자기가 이름이 기억 안 나서 네. 어느 부대에 누구 그러니까 그는 상당히 군사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바삭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남노당 내 군사 조직의 상황을 네. 그때 잡힌 사람들의 대부분은 재판을 받고 총살당합니다. 하하. 그리고 박정희는 죽음을 면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박정희. 그래서 미국 정부 초기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공산주의자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우려했다고는 합니다. 예, 그런데 곧바로 걔가 원래 변절했고 뭐 등등 해서 기회주의자다. 예, 아, 그래서 일방... 괜찮을 거야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했다고. 박정희 뭐 이른바 뭐 꼭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나마 뭐 좀 이렇게 향수를 느낀 사람 중에 상당수는 박정희는 그래도 사리사욕은 좀 덜 채우지 않았느냐, 뭐 비린 별로 안 저지르지 않았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예. 부분은 프레이저 보고서에 좀 나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 어떻게 돈들을 자기 주머니로 슈킹했는지 예. 그 방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슈킹한 거는 확실합니까? 그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중앙정보부를 김종필과 창설합니다. 그런 후에 뭐 정치자금, 공화당 창당자금 등등의 명목으로 증권 조작에 개입합니다. 증권 조작? 예. 증권 조작을 해요? 예, 1960년대 초반에 바로 증권 조작에 개입해서 당시 돈 4천만 달러를 챙깁니다. 4천만 달러? 당시 4천만 달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요? 아니면 저... 우리나라 증시에서요. 아, 그래요? 뭐 그 중앙정보부가 가짜 증권회사도 만들고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아, 증권회사를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 4천만 달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뭐 한 1조? 뭐 하여튼 당시 4천만 달러를 챙기고 나서 네. 증권시장이 붕괴됩니다. 아, 그놈들 때문에? 예. 그리고 BBK는 착한 거네.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명박의 BBK는 진짜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한 게 유엔군 위락시설인 지금의 워커힐. 아, 그것도 네네네. 이제 박정희 때 바로 아.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하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사 대금을 책정해 놓고 그리고서는 군인들 강제로 동원하고요. 군장비 동원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아. 그 공사 대금을 또 슈킹하라 뒷돈으로 또 챙깁니다. 아, 건설사한테 주는 척하면 예, 그러면서 밀수하고요. 중앙정부가 뭘 밀수해요? 각종 부품 자재 예. 하다못해 그 변기 이런 것도 다 밀수해가지고 오고 그게 소위 말하면 이병철 뭐 밀수 사건 뭐 이런 것들과 또 관련돼 있어요. 아, 중정이 직접 나서서.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쿠데타를 네. 일으킨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네. 일본 기업들로부터 약 6천만 달러를 뒷돈으로 받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받습니까? 공화당 창당 및 한국의 정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왜 주는 거죠? 자기 옛날에 관동군 장교였고 친일파인 게 확실한 얘한테 돈을 팍팍 주면 나중에 한국에 대한 재침략 그다음에 한일 협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상금을 덜 줘도 되겠고 당연하죠. 약 5년 동안 받은 6천만 달러를 받은 그 자들이 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시키는 대로 했죠. 물론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 정부의 강한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너 저기 저거 할 테니까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 해라. 네네네. 라는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부터 시작해서 착복하고 강탈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뭐 그게 어느 겨를에 뭐 나라를 구하고 이런. 아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해서 그래도 뭐 공화당 정치 자금으로 다 쓰면 물론 아주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뭐 할 말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1960년대에 이르자 중반에 이르자 부패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었다. 아 그게 예.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필은 박정희와 직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공화당 재정위원장인 김성 본 재정위원장, 그러니까 쌍용그룹의 창업자인 김성곤 위원장은 기업들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어음과 수표를 받아왔다. 그러면 그거를 중앙정보부장인 김영옥이 현금화시켰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또 돌아다니면서 현금도 가지고 저기 강탈해 오고요. 그러면 그렇게 모은 돈들을 청와대로 가져가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이 그것들 중에 외화 그 다음에 일부를 바꿔서 스위스나 바하마, 일본 등등의 해외에 아하.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리했답니다. 아,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환수가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지금도 여전히? 여전히 지금도 그 박근혜 최순실
의 은닉 재산이 여전히 지금도 해외 그 수도권 내리 사선 하시는 네. 네, 안민석 의원님께서 열심히 독일 뭐 유럽을 다니시면서 찾고 계시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아, 금액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죠.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대략적인 그 윤곽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아, 그게 당시 조사관들이 해외를 조사할 수 없었어서요. 예. 예. 당시에는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스위스나 외국을 조사할 수 없어서 총액이나 등등을 직접 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예. 뭐 가늠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예, 상황. 그런데 예. 뭐 그냥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박정희가 이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을 불러서 집권 후반기에 불러가지고 이러저러한 지시를 하다가 앉혀놓고서는 수편을 딱 줍니다. 네. 스위스은행 150만 달러짜리 수편대요. 150만 달러. 예, 150만 달러면 그 당시 150만 달러면 지금 한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정도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한 3-400억짜리 수표를 딱 주면서 네, 네, 네. 임자 이거 저기 필요한 데 있으면 써라라고 줍니다. 그냥 3-400억을 그냥 줬다고요? 예, 쓰라고 주니까 비서실장이 그 간이 작아서 아까 이걸 제가 어떻게 씁니까? 뭐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면 이거 원어처나 갖다 줘. 원어처가 지금의 이야기한 국가보훈처 전신인데요. 원어처. 네, 네. 거기나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3-400억이나 짜리 수표를 툭 던져주고 넣었어 뭐 혹은 뭐 이거 누구 갖다 줘라고 할 정도의 돈을 굴렸으니까 그 박정희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축제한 돈의 재산 규모는 상상할 수가 없어. 엠비는 그냥 극빈층이네. 왜 이렇게 엠비냐 서민. 완전한 서민. 근데 와. 전에 안민석 의원께 슬쩍 들어봤더니. 예. 이제 본인도 이제 사실 추정치긴 하겠지만은 최소 300조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제 지금 재산으로 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충 추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충 박정희가 집권 기간 20년 동안 돈을 챙긴 방식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 은행 대출에서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은행 대출에서 수수료를 뗀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예, 이런 겁니다. 당시에 그 은행 대출, 기업 은행 대출은 정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아. 정부가 승인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승인의 대가로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를 뗐습니다. 20%요? 예, 100억을 대출받으면 20억을 챙긴 거죠. 아. 고리대금업자 수준인데. 그러면? 아, 그런데 네. 대신 이자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리고 정부가 모든 대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 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채 시장에서 돈을 갖다 써야 됐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2부, 3부니까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20%를 내도 늘 정부 대출을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아. 예.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돈을 챙겼고요. 그 박정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차곡차곡 올라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박정희에게 가는 거죠. 와. 그다음에 그건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아, 그 네. 기본입니까? 예. 네네네. 그 드러내놓고 하는 방식이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해외 차관이나 원조에서 돈을 저기 원천 징수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차관이나 차관도 역시 정부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에서 15% 많을 땐 20%까지 뜯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경제기원에서 발간한 외채백서에 네. 1960년부터 79년까지 우리나라 외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3억 달러입니다. 263억 달러. 예. 그중 네. 60억 달러를 이제 상환하는데요. 네. 263억 달러 중에 최소 10에서 15%면 30억 달러 이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외화로 챙긴 거죠. 아. 3조. 예. 그런데 여기에는 원조나 기타 자금들은 지원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챙겼으니까 이것만으로 엄청난 규모죠. 그렇게 해서 챙겼고요. 와. 근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챙겼으면 세 번째는 일상적으로 또 국내에서 챙깁니다. 어떻게 챙기냐면 국세청을 통해서 챙깁니다. 국세청이요? 예. 세무조사?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법인세, 영업세 이런 거 낮춰주는 조건으로 아니면 더 올리는 조건으로 안 내면 올리고 아. 주면 낮추고 네. 예, 그다음에 자산 재평가에서 평가를 낮춰주면 세금 덜 내잖아요. 네. 그 조건으로 또 뜯고요.
대단하죠. 네. 예. 혹시 그 국가 사업을 통해서 슈킹하는 건 없었습니까? 아,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아, 이제 들어갑니까? 아, 네. 예. 여기 정... 이제 MBC기거든요, 이런 예. 거. 네. 이게 이제 정부 발주공사에서 5%씩 됩니다. 와, 또 5% 떼네. 예, 선급금으로 5%를 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로나 항만 등등을 할 때 네. 그러면 먼저 5%를 받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종합건설사 등등이 이제 쭉 이제 돌아가면서 네네네. 담합해서 나눠 네.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5%를 주면 정부가 이제 계약금 30%를 결제해 주면 수표나 어음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현금을 챙겼고요. 그러니 얼마나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게 또 있어. 그 박정희의 치적이라고 하는 중화공업 육성입니다. 이게 검은 돈의 그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학공업이나 등등은 대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재벌들이 할 수밖에 없죠. 재벌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20%씩 대출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에 참여할 때 참여부 그 참가비를 받습니다. 아, 참가비까지? 예, 예를 들어서 그 조선소를 세운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각하 이번에 저희가 조선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투를 가져가죠. 네. 그럼 딱 이제 지오포 보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대신 뭐 해주냐면 뒤를 봐주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가가, 정부가.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애가 와서 우리도 할게요, 각하 하고 또 돈을 내면 네. 또 만져보고 또 해주고. 그래서 결국엔 박정희가 죽은 다음 해인 1980년에 중화학공업 통폐합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중군 안방으로 벌어진 이 일들을 결국엔 1980년도에 통폐합해서 교통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 돈,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챙겼고요. 또 하나 외국계에서 들어온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때 얼마 투자할 거냐? 투자 금액의 5%에서 10%를 먼저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국 그 저기 기업 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허가를 받을 때마다 방을 통과할 때마다 봉투를 내밀었어야 된대요. 그래서 공무원이 맨 아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만져보고 두꺼우면 통과, 안 두꺼우면 닦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허가 받을 때까지 여기에 엄청난 봉투를 가지고 있었 넣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미 대사관에 이야기했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런 나라냐고.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부패한가. 끔찍한 이야기죠. 예, 그것까지 나올 정도로. 네. 아니 그 정도 이야기면 아까 우리 김 엄마가 얘기한 300조가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돈이냐 당시 돈이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돈들은 어찌되든 다 해외로 빼돌렸습니까? 아닙니다. 아 국내에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박정희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잖아요. 네.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11.6 나던 날 뭐 궁정동 안가에서 여대생 끼고 시바스 리갈 네, 네, 먹다가 네.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네. 근데 그날 마지막 청와대 집무실 문을 잠그고 나온 게 김계원 비서실장인데요. 네. 다음날 박정희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열쇠를 박근혜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예. 그리고 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네. 그렇게 국내에서 강탈한 현금 등과 자료, 해외 비자금 계좌 등등은 어디에 보관했느냐 하면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탁자 책상 바로 뒤에 대형 금고가 있었대요. 거기에 일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예. 필요할 때마다 비서실장에게도 주고 이렇게 아니면 애들 오면 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금고 그렇지 예, 이 본 돈과 자료가 있었던 것을 김계원 비서실장이 열쇠를 주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11월 초에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가 청와대 집무실을 텁니다. 네. 방문해서 이제 보는데 네. 금고문을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 사이에 박근혜, 최태민이 이걸 모두 다 모아서 다른 데다 옮겼다는 거죠. 최태민 얘기도 혹시 보고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최태민은 안 나오는군요. 왜냐하면 공식 보고서에는 그렇게 허접한 인간들 쓸 수가 없죠. 허접한 인간들이 아니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보고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한 것들은 그건 한국 정부 내정이잖아요.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뭐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결과론적으로 박정희의 재산을 온전히 다 받은 거네요. 거의 그렇죠. 우와 이거 대박인데. 예.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가 자기가 뭐 그 금고에 있는 내용을 뭐 정리 수집 어디 뭐 다른 곳에 은닉 할 능력은 없어요. 다 최태민 일가가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 사실 그 이후로 박근혜는 철저하게 최태민 일가에 의해서 포섭당했고 그래서 박지만과 박근령이 근처에도 못 오게 막았어. 이 최태민이가. 그런데요, 그 재산들이 일부는 전두환에게 갔습니다. 모르셨죠? 어떤 재산이요? 등 뒤에 있던 그 금고에. 금고에 있는 그 재산들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1980년 가을 무렵에 전두환이 이제 드디어 쿠데타를 완성하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안사령관, 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그 돈을 그 금고에 있던 돈을 받아오라고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노태우한테요? 예. 그래서 노태우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보내서 한 두 달 설득을 해서 가을 무렵에 가을 끝 무렵에 1톤 트럭의 반차 분량의 주식과 채권 등등을 청와대로 보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다 털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보세요. 79년 말에 가져갔고 가져가서 1년 후에 돌려주는데 빼돌릴 건 다 빼돌렸고요. 아. 부피 큰 것들만 채권 주식 이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옮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카운틀리스 셀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와, 아, 그 기록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전두환이가 청와대에서 받은 이 채권 주식 등등은 전두환이 집권 기간에 받은 1조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아. 예. 전두환이가 약 1조 9,500억 원 이상을 집권 기간 내내 받았는데요. 확인된 것만. 예. 이건 그해 가을, 80년 가을에 털어간 반차 분량의 채권 주식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두환 다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놈. 아. 야, 그놈 잡아야 돼. 이 잡을 놈들이 너무 많어. 예. 근데요, 저기, 김엄마. 예, 예. 하나 질문 있습니다. 아, 제가 저한테요? 예. 다 쓰는 누구 건가요? 아, 다. 제 겁니다. 아, 예. 아, 다 쓰는 영세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영세미냐, 영세미냐. 저기, 스타트업 기업. 네. 선생님. 예. 근데 그 무렵에 예. 80년 말에 예. 최태민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박근혜가 일부를 토해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잡혀간 이후에 예. 그렇게 비서실장 예. 수도권에서 내리 사선하신 안민석 의원님의 추론입니다. 아. 먼저 최태민이가 저 강원도로 끌려가고 결국 거기 삼청교육대에 갔답니다. 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거기 가서 일했단 말입니까? 예. 최태민이 예. 오. 그래서 결국에는 박근혜 입장에서 일부라도 주고 최태민을 그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스위스 계좌라고 해서 예. 그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떻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9.11 테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뉴욕에? 네, 미국. 예. 그리고 나서. 그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네. 범죄와 관련된 수익 계좌 혹은 마약 테러에 덧붙여서 부정한 권력 축제에 의한 독재자들의 계좌 등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놔라고 스위스 정부에 목을 쥡니다. 멱살을 잡고서 너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네, 네. 워낙 서슬이 퍼렇게 부시가 하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스위스 정부 사이에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2년에 OECD 국가와 협정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회원국이잖아요. OECD 네.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스위스 정부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거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공식 요청을 하면 스위스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찾아서 알려줄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니님이 하시면 되겠네. 예? 이니님이 어느 분이요? 문재인 대통령. 아 죄송합니다. 아 이니님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아니 아직도 박정희가 제가... 대통령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네요.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죠. 또한 독일 검찰이 이거 계속 수사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검찰이 독일 검찰에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올 겁니다. 일부가.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면 되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야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내에 있는 재산들을 털어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 네.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네, 네. 야, 이 박정희가 슈킹한 것만 이거 털으면 우리나라 굉장히 부자 국가 되겠는데요. 그 한 300조가 최대치라고 치죠. 또 MB의 은닉 재산 규모가 한 최소 30조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330조 합하면은 한 해 예산 국민들한테 한 해 동안 세금을 안 걷어도 될 만큼의 자금이 모아지고요. 그리고 전두환, 전두환 그 반차. 예. 전두환까지 예, 반트럭. 예, 예, 예. 그것도 털어야지. 반드시 털어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예.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좀들 때문에 그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임금을 강탈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농민들의 쌀값 그 강탈해서 지들끼리 배불리 먹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난했던 거죠. 예. 아, 왜? 그래서 인기가 좋은가 봐. 듣기에 시원하긴 하네. 아, 시원하네. 야, 귀가 시원해지네. 배워. 어? 그리고 망해. 알겠습니다. 아, 화가 나잖아요, 진짜. 화 나죠. 진짜.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인간들이 다 슈킹 가면서 우리가 아유. 가난해진 거야. 그냥 그 환풍기 없는 어? 그런 공장 안에서 검은 피토하면서 그 죽어갔던 이런 에이. 어린 예. 여공들. 예, 맞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 김엄마께서 또 열을 불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1970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종필, 이후락, 김영욱, 김성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재산이 각각 1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각각 아. 1억 달러. 예. 그 당시에. 당시 1억 달러니까요. 환율이 그 당시에 1달러가 4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0억 원이 넘는 개인 재산들을 착복했는데 이후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떡을 만지다면 떡구물이 좀 묻는다. 떡구물이. 와. 예. 그런데요. 당시 그 박정희의 아까 말씀하신 치적이라고 하는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죠? 429억 원이었어요. 아, 경부고속도로 총 공사비가요? 예. 아, 그밖에 안 돼. 429억 원이었으니까 이놈들 중에 한 놈의 재산만 털어도 경부고속도로 놓고 남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우락, 김영욱, 김성곤 이들의 해외 재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미국으로 도망간 김영욱의 미국 내 재산만 당시 돈 3,500만 달러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다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미치겠네. 지금도 그 세대 후손들은 엄청 떵떵거리면서 엄청 떵떵거리고 이우락의 딸 사위가 네. 미국에 수백만 달러짜리 건물이 수채 이상이라 그러죠. 다 우리 거 아닙니까? 다 우리 거죠. 예,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재산 환수 부당한 그런 국가 재산이 이 엉뚱한 자들의 그 주머니를 지금 채우고 있는 현실 이걸 그 뒤집기 위한
재산환수법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왜 통과 아직 뭐 통과 뭐. 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안 되지. 아, 그 사람들 이 자들이 있는 이상은 이 적폐화의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여론으로 이 재산환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네. 집에 이런 책 하나씩 이렇게 저 책장에 껴놓으면 약간 좀 폼이 나요. 네. 예, 꼭 뭐 다 읽어보시지 않더라도 이런 책 하나 정도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런 건데요. 아마 박정희 박근혜 지지자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을 종북 좌빨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근데 저는 그 박정희 박근혜 지지자들이야말로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3대 세수 일성이파 나중에 주사파로 변경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습해서 독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독재자였단 말이죠. 예, 그리고 박정희 박근혜를 찬양하는 자들 결국 독재를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들이야말로 북한의 독재 체제를 찬양하는 것과 사상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종북 세력이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주변에서 종북 세력 이야기 하시면 꼭 이 책 읽어보시고요. 그 이 근거를 가지고 네. 바로 당신이 종북 세력입니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우리 김병연 작가님 앞으로도 쓰시는 뭐 책들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